자, 오늘 또 무르 에드게 왔으니까 오늘 또 무르 에드게 인사 한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에는 월말에 왔었는데 올해 이번 달은 조금 땡겨서 제가 월말에 좀 공사가 다망한 관계로 이번에 조금 당겨서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날씨 추우신데 뭐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잘 가요 이제. 네. 네. 아 이거 끝인사인가요? 끝인사예요. 안녕. 그 기타를 태극기를 모티브로 기타를 일단 제작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칼라도 태극기에서 모티브를 좀 따와서 작업하게 된 그런 케이스. 태극기 기타 일본 가서 공연해 주세요. 그래야겠죠 진짜. 도산 안창호 버전으로 제가. 네. 애국가 한 곡도 쳐주시고. 거실에 습도가 조금 되시면 사실 뭐 그냥 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기에 뭐 온도나 습도가 조금 낮거나 높고 뭐 그래도 자주 연주해 주시고 뭐 이게 자주 연주해 주시면 악기 관리에 왜 좋냐면 물론 이제 온습도 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체열이나 습기나 이런 것들이 기타에 좀 전해지고 이런 것들 물론 있지만 일단 자주 치시면 어제보다 현 높이가 높아졌네? 그러면 예, 뭐 트러스로드를 펴서 줄 높이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게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거를 많이 휘기 전에 미리 폈다 줄였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습도나 온습도 조절이 안 될 때는 자주 쳐주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사실. 네, 즐거운 생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기타를 구입했는데요. 같은 스펙인데 라커피니쉬를 처음 구매했는데 촉감이 좀 폴리처럼 쾌적한 느낌의 라커는 없나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락커를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핵형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락커라는 칠은 그 완전 건조가 안 되는 칠이에요. 그러니까 물성이 바뀌면서 다른 용매에 묻어도 물성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녹지 않는 게 일단 보통 완전 건조되는 칠의 경우에는 뭐 폴리탄이라든지 우레탄 같은 계열의 칠들은 그런데 락커는 희석만 되지 그걸 굳히는 경화제가 들어가지 않는 칠에서 휘발 용재만 휘발이 되면 딱딱한 성분으로 굳는 타입이고 용재가 들어가면 다시 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항상 남아 있어요. 예. 잘 까지죠, 그래서 또. 예. 그리고 뭐 어떤 표면 위에다가 장시간 올려놓거나 그러면 그 바닥 표면이 그대로 기타에 눌리는 경우도 있고 하드 케이스에다가 장시간 보관하시면 나중에 떼면 하드 케이스의 털이 기타에 이렇게 쩍쩍 달라붙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온도에도 약하고. 제가 팬더 스트랫폴리를 가지고 있는데 락커를 하나 더 구입한 건데요. 소리가 좋다고 해서 그런데 폴리 소리랑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맥펜입니다. 이게 사실 도장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유명한 기타 저 빌더도 뭐 그 도장 종류에 따라서는 소리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미 뭐 누 그 거기 사장님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분은 아마 우레탄을 더 선호할걸요? 우레탄만 만들죠 거기는. 네, 우레탄만 네. 막 뭐 질문에 뭐 라카 뭐 영어로 때 인터뷰 봤거든요. 라카로 This guitar is Raka is Uretan is what is better 그러니까는 나는 우레탄은 뭐 사람들 말하기를 뭐 라카가 더 선명한 게 Bullshit. Bullshit. 네, 뭐, 네. F shit. 그냥 그 사람 전체적인 뜻은 뻘소나지 마라. 우레탄이는 뭐 상관없다. 막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약간 우레탄은 그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성질에도 좀 잘 견디고 수축되는 성질에도 좀 잘 견디고. 근데 이제 라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늘어나거나 조금만 수축이 되면 크랙이 이제 바로 가버리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웨더 체크라 그래가지고 날씨 변화에 따라서 크랙 간 칠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또 빈티지 라인업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딱 그렇게 결정했어요. 마음으로는 딱 그래요. 빈티지 게임의 그 스트랩 방식들. 어 위트부 안녕 해줘야 돼요. 위트부 안녕. 그러니까 스트랩 방식 팬더 나는 다른 네. 거 없어요. 스트랩 방식 막 그런 필요 그냥 그래 팬더. 팬더 기타는 나는 무조건 라카라고 나는 봐요. 저도 사실은 팬더 기타 소리하고 나는 전혀 관계 없어. 예. 그러니까 나 솔직히 소리도 안 나고 구분도 못하겠고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팬더는 좀 세월이 지나면 약간 까지는 게 솔직히 멋으로 나오는 기타예요. 라카가 예쁘게 까져. 정확하게 그런 느낌의 기타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타는 나는 무조건 라카로 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소리하고는 관계 없어, 솔직히.
솔직히 나도 라카 뭐 우레탄 모르겠어. 나는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냥. 예. 어차피 좀 이상하면 보정하면 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팬더 브랜드가 찍혀 있는 기타는 라카 피니시가 나는 무조건 라카라고 생각해. 예. 나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비싸요. 네. 라카 피니시가 지금 이분도 그 라카 피니시하고 우레탄 피니시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좀 알아두셔야 될게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맥펜의 라카 피니시는 100% 라카 피니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라카 피니시라 하면 하도 중도 상도를 다 라카 계열의 칠로 뿌린 게 100% 라카 계열의 피니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라카 본이 얘기하는 저렴한 가격대의 라카 피니시는 하도하고 중도는 우레탄 계열로 뿌리고 마지막 피니시만 라카로 덮은 걸 라카 피니시라고 해요. 예. 하도는 약간 투명하게 우레탄 그러니까 잘 깨지지 않고 예. 그런 칠로 먼저 작업을 해놓고 왜냐하면 우레탄은 작업이 좀 편하거든요. 그 위에다가 라카를 올리는 게 작업이 좀 편하고 대신에 라카를 깔고 그 위에 우레탄은 작업이 잘 안 돼요. 라카를 녹여버려요 우레탄. 그래서 그건 작업이 안 되는데 우레탄을 깔고 위에다 라카를 뿌리는 건 작업이 좀 용이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넥 로즈드 관리 요령 팁 좀. 넥 로즈드는 사실 특별한 관리가 많지 않아요. 이게 넥이 아니라 아마 지판 로즈드 지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로즈드는 수분에 그래도 굉장히 강한 종류의 목재예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나무 중에서도 기름기성, 뭐 유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목재이기 때문에 습도에 따라서 변형이 좀 많이 적어서 지판재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맞아, 맞아. 나도 이게 로즈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에서 겨울 넘어갈 때 옆에 이제 플랫들 예, 예. 그런 느낌이 그냥 거의 비슷한데 메이플이나 메이플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튀어나온 게 느껴져요. 예. 부원님께서 이제 에드게 사장님 엘더바디의 메이플랩 에보니 지판이면 괜찮은 조합일까요? 제 기타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엘더바디의 메이플랙 에보니 지판 이거는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시는 뭐 락 기타, 네. 뭐 에보니는 뭐 락 기타에 잘 어울리지.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고정관념이 좀 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바이올린 지판은 대부분 에보니인데 와 그럼 바이올린으로 락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에보니 지판의 고유한 특성 그리고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기타들이 굉장히 많은 락 기타들이 에보니 지판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악기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에보니 지판은 락 기타에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좀 선입견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조합은 어때요? 조합은 괜찮아요? 조합은 예, 잘 어울리죠. 에보니는 아주 옛날부터도 지판재 모든 현악기의 지판재로 굉장히 많이 쓰였던 소재니까요. 음색이 선명하고 좀 로즈우드보다는 조금 더 하이가 살아있고 뭐 이런 입자감이 좀 잘 살리는 뭐 그런 목재라고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오일 점하고 단점 좀 물어보시네요. 우아님께서 오일 코팅은 사실 오일 피니시 말하는 거예요? 예, 오일 피니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일도 보통 이제 바디용에 쓰이는 오일 피니시들은 대부분 이제 건조하면 딱딱하게 굳는 하드 코팅 계열의 것들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건조가 안 되고 빨아먹기만 하면 나무 속까지 굉장히 많이 칠을 먹게 되면 소리가 음색이 굉장히 많이 먹먹해져요. 그러니까 나무가 칠을 쭉 빨아먹어가지고 오일이 바디 속으로 많이 침투가 된 상태에서 굳지 않으면 그 기타 톤 자체가 확실하게 엄청나게 다운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굳는 많이 스며들지 않고 단단하게 굳는 계열의 오일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오일 피니쉬를 하는 목재들은 대부분 목질이 칠을 많이 빨아먹지 않는 성질을 가진 목재들 조금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목재들에 한해서 오일 피니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라멜라이징 된 거 많이 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카라멜라이징 된 것도 물을 떨어뜨려도 물이 그냥 스며들지 않고 또르르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구르니까 그 위에다 이제 오일을 먹이고 바싹 건조가 되면 표면만 이제 오일이 코팅되는 방식이니까 뭐 그것도 오일 피니시로 많이 작업을 나도 하죠. 오일 피니시 성향 난 무조건 선택하라면 나는 무조건 오일 피니시 저는 넥이 일단 뽀송뽀송해가지고 좋아요. 트러스워드가 다 돌아간 기타는 이제 악기 치는 방법밖에 없는 트러스워드 다 돌아가면 어때요? 다 빼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수리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는 있어요. 이 트러스워드가 지금 다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대부분의 기타들이 팬더 타입 기타들 한 방향으로만 조절이 가능한 기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로드를
고정하는 게 나무가 지탱을 해줘가지고 트레스로드가 휘는 거를 버티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무는 왜 무거운 걸로 누르거나 그러면 나무가 눌리잖아요. 네. 거기에 힘을 계속 박으면 와셔가 이제 나무 속으로 차고 들어가서 더 이상 힘을 못 받아가지고 더 들어가고 이제 예. 건조가 덜 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예, 예. 그래서 사실 펜더 같은 경우에는 트레스로드가 작동이 안 되면 수리를 못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싼 기타는 소리가 좋아 비싼 건가요? 제 생각은 일단은 소리는 좋아요. 근데 그건 기본으로 까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비싼 만큼 소리가 좋다는 건 아니고 딱 어느 정도 딱 이제 좋다는 거 정도는 이미 보장 하에 이제 좀 뭐 빌더의 예술적인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 뭐 그런 게 좀 추가되는 것 같아요. 네. 소리는 어차피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기타도 뭐 대놓고는 얘기 못해도 만든 사람처럼 면전에서는 얘기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 나는 저 기타는 진짜 소리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네, 그러니까 그쵸. 그냥 비싼 기타는 파는 일단 첫 번째는 파는 사람이 비싸게 파니까 일단 비싼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비싼 가격을 보고 뭐 납득할 수 있으면 그 나름 뭐 비싼 값을 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외관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 감성적인 거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 살 만한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떤 고객이 그걸 사기 위해서는 그 1,000만 원을 지불하게끔 뭔가 악기 파는 쪽에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설득하는 내용 중에 그래. 그랬으니까 다 사는 거죠. 네. 그 중에는 소리도 있을 거고 이제 올해도 아마 아마 코로나라도 할 걸요. 근데 유럽 쪽에서 부티크 기타 쇼라는 그 남쇼처럼 아주 작은 규모긴 하지만 부티크 기타 쇼라는 그런 네. 페스타를 해요. 페스티벌을 네. 네. 이제 거기에 출품하는 기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 예쁘다가 아니라. 되게 디자인도 독특하고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나무 이외의 소재도 굉장히 많이 접목시키고 와 독특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이렇게 가격표를 딱 보면 뭐 $25,000. 뭐 브랜드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일본의 유명한 그 어쿠스틱 만드는 제작자인데 그 일본의 스시바가 있잖아요. 스시바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많이 쓴대요. 그 일회용 젓가락을 수거를 해서 재생을 해가지고 그걸 기타 전판으로 만들었어요. 통기타를. 네. 근데 가격이 만 달러가 넘더라고요. 천만 원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기들이 많이 출품되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고 막. 그래서 아마 그 아시는 브랜드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브랜드도 있을 건데 구글이나 인터넷에서 그 부티크 기타 쇼라고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기타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트랜드버그는 양산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우산을 쓰셔야지 그래요. 아, 그렇죠. 양산이 네. 너무 비싸네. 이게 사실 지금도 이게 양산과 양산의 반대 우산이잖아요. 양산과 우산을 구분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스트랜드버그 지금 양산형 기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도 있고 메이드 인 유럽 거기가 어디죠? 뭐 어느 나라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럽 쪽에서 만들거든요. 네. 커스텀 샵은. 네. 근데 그것도 그럼 유럽에서 만드는 것도 과연 양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커스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 흔히 좋아하시는 뭐 그러면 제임스 타일러나 존슨은 양산형 기타인지 아닌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산형 기타가 맞거든요. 양산형 기타. 예, 네. 그냥 소규모 공방에서 만드는 양산형 기타인 거지. 그게 어떤 뭐 수제, 물론 손으로 만드니까 수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시는 커스텀의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양산형이죠. 뭐 제임스 타일러든 존슨 그렇죠. 피아리스든 뭐 다 양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라인업 중에 커스텀 주문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집어넣는 그치. 거지. 그러니까 커스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커스텀과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커스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스텀은 양산형 기타를 기반으로 자기만의 요소를 요거 바꿔주고 요거 바꿔주고 요거 바꿔주면 그게 이제 커스텀 기타가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혹시 강화 유리를 기타에도 쓸 수 있냐고. 강화 유리는 가공이 안 돼요. 깨져요, 그냥. 깨져. 예. 강화 유리는 유리 기타 가공하려고 딱 했더니 유리가 야이 캔 난 방탄유리 한 개.
아저씨. 드라이브 하나 더 남았다, 야. 이렇게? 야, 이거, 땡겨, 나, 방탄유리야. 기타 무게와 소리의 관계는 어떤지요? 아,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목재 얘기를 하면서 좀 하려고. 쓸데없는 지식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목재 이야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기를, 뭐, 이수종은 이런 소리가 난다. 이수종? 최수종도 아니고? 예. 최수종은 최수 뭐 하이라 소리가 난다. 하이라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수종은 걔는 무슨 소리가 날지 저도 들어보지 않아서 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이수종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입니다. 네. 이수종은 네 아직 미혼입니다. 예. 네. 그 어디까지 얘기했죠? 나는 몰라. 뭐 상식들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메이플은 하이가 좀 쏘는 소리가 난다. 애쉬도 하이가 좀 도드라진 소리가 나고 서스테인이 길어진다. 뭐 엘더는 뭐 약간 플랫한 소리가 난다. 근데 이제 과연 그 소리가 나무 수종에 따라서 왜 이제 그런 음색의 차이가 생길 것인가부터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나무의 소리에 영향을 주기 나무는 보통 이제 수종 차이마다 가장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본격적으로 일단 첫 번째 나무 쫙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한번 나무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누가 그러니까, 나무를 할 사람 없으니까 나무하지 마세요 나무하세요 네. 나무 네. 일단 그 수종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이제 나무는 목재마다 비중 차이가 나겠죠. 비중이라고 하면 이제 그 목재 물을 1이라는 무게로 따졌을 때 물 위에서 뜨느냐 안 뜨느냐를 기준이 비중이 1이 넘어가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런 목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중이 1이 안 되면 물에 뜨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0.89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반쯤만 뜰 듯 말 듯 막 이렇게 뭐 가라앉는 것들 그런 목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목재 소리는 비중하고 밀도에 따라서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재밌는 건 같은 동수종이라도 부위에 따라서 밀도나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밀도라는 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잘랐을 때 원형이라고 보통 예, 보면 예. 이제 어느 쪽이 밀도가 안쪽이 더 심재라고 그러죠. 가운데 쪽이 밀도가 훨씬 더 높고요. 예. 변재라고 하는 바깥쪽 그 나무 껍데기 쪽에 가까운 목재일수록 밀도가 좀 낮아요. 왜냐면 밀도가 예 예. 나무가 이렇게 요만한 거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점점 자라는데 나무가 크려 그러면 안에 거는 요만큼 커질 사이에 네. 바깥 거는 그거보다 많이 생장을 해야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바깥쪽은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 섬유질 셀 사이의 간극이 넓고요. 코어 쪽은 셀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가운데 같은 수종이라도 목재 가운데일수록 무게가 무겁고 비중도 더 나가고 밀도도 높고 그런 성질을 지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목재 수종마다의 성질을 너무 100% 맹신을 하실 게 아닌 게 목재마다 같은 수종이라도 부위나 뭐 지역 약간의 온도 차이가 나는 어디산 어디산에 따라서 그 소리의 성향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거는 어쿠스틱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일렉 기타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목재 음색이라는 거는 처음 이제 이론을 확립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쿠스틱 계열을 만드시는 분들이 목재 성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도식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만들기 전에 탭으로 이렇게 때려서 음색도 들어보고 이렇게 만들기 전에 음색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100% 고유하게 나무의 울림만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혹시 나무 건조할 때도 산업용 표준으로 나오는 맥스 300도 건조 오븐 사용하나요? 건조 오븐 이건 뭐 그것 같은데 뭐 로스티드 같은데 맥스 300도 건조 오븐 사용하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나무.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나무의 어떤 그 이 목재는 이런 소리가 난다는 어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그게 100% 정답이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같은 엘도라도 뭐 엘도가 플랫한 줄 알았는데 야 이거는 좀 약간 마호가니 느낌이 나는데 뭐 이럴 수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흔히 얘기하시는 뭐 뽑기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목재의 전체적인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무 어차피 기타는 나무로 만드는 거고 나무는 디지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촘촘한 섬유질이 똑같이 커맨드시 부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 뭐 약간의 좀 차이는 나 그렇죠, 일단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 근데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지 한쪽이 좋고 나쁘다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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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단한, 보통 이제 단단한 나무들이, 이것도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단단한 나무들이 약간 고음역대가 좀 강조되는 성향을 띄어요. 단단한. 그러니까, 예. 응. 왜냐하면 주파수가 단단하다는 얘기는 진동이 가해졌을 때 빠른 주파, 그러니까 빠른 대역의 진폭이 빨리 전파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고음 쪽이 좀 더 부각되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그다지 단단하지 않더라도 섬유질 방향이 세로결로 아주 조밀하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섬유질 자체가 조금 특이한 성향을 가진 목재들은 단단하지 않아도 약간 하이 역대를 강조하는 목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애쉬우드, 스원프 애쉬 같은 경우에는 목재 자체는 굉장히 무르거든요. 근데 때리면 애쉬. 굉장히 땅땅하는 맑은 소리가 나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가볍지만 그 목재가 가지고 있는 섬유질의 성질이 그런 고음력을 잘 전달하는 특징의 섬유질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또 상당히 이게 나무 목재 자체의 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게 경우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섬유질의 밀도라든지 섬유질의 결, 예.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셀의 크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우수가 예. 많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두드려보고 하면 되게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두드려보고 음이 좀 높네, 예. 낮네 이런 거. 예. 그런 나무별로 좀 특성, 뭐 마호가니 일단 뭐 이런 엘더,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많은 부분에 뭐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되고 뭐 어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들이 대부분 또 맞기도 해요. 뭐 가장 흔한 걸로 뭐 엘더라고 하면 엘더는 약간 좀 플랫한 성질의 네. 예, 소리 성향을 지니고요. 그리고 뭐 싱글 픽업, 험버커 픽업 다 잘 어울리는 타입의 목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애쉬우드는 고음대가 약간 좀 높은 반면에 굉장히 중음역대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음역대가 빠지니까 고음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부각되는 약간 불자에 예, 같은 EQ 예, 예 그런 느낌.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엄밀히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목재의 소리 성향에는 저음역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저음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재 소리가 이런 성질의 주파수는 목재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저음 어떤 픽업의 소리나 현의 진동을 얼마만큼 바디가 이렇게 잘 전달을 해주는 거지 목재 자체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현이 진동하는 소리를 목재가 바깥으로 쏴주는 거지 목재 자체가 어떤 소리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얼마나 소리를 그 주파수대를 전달을 잘하느냐지 목재가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쿠스틱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무의 특성을 사실 EQ로 보정,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나무의 특성을 인공적인 EQ로 보정이 가능하냐고 안 돼요. 하시는 건가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가능했으면은 우리가 나무를 고르진 않죠. 그렇죠. 이게 배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게 안 돼요. 그게 흉내가 안 나요. 이게 EQ로 보정이 안 됩니다. EQ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EQ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프리앰프 계열이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를 이렇게 걸러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줘서 이렇게 올려주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질감 자체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다 못해요. 우리가 이제 뭐 녹음실에서 뭐 쓰는 뭐 EQ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본 소스의 중요성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이제 나무도 기타리스트가 그 성향을 자기가 다 잘 따져서 이제 그 나무를 선별하는 건 이유가 EQ나 이런 걸로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EQ 보정이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연주자가 자신이 불편해요. 자기만이 딱 쳤을 때 진동이라든지 연주감이라든지 딱 쳤을 때 기타가 반응하는 그런 게 그 나무야만 정말 아 나 연주 오늘 편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Q는 나중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연주자도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자기가 자기 똑같은 기타인데 나무 좀 달리해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연주하는 순간 알아요. 딱 그 나무 있을 때는 울림이라든지 터치, 힘 조절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좀 나무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비싼 나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재를 어떤 자원이나 어떤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싸야 되는 거에 이게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비싸야 되는 첫 번째 공급이 적을 것.
두 번째 수요는 많을 것. 그렇죠. 네. 수요는 많고 공급자가 좋죠. 네. 희소성이 있을 것.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비싼 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풀성이 있는 게 아니라 희소성. 네. 그 전에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보문고에 뭐 몇십 명이 앉을 수 있는 한 장으로 된 나무 테이블을 안에 들여놓는다고 막 벽을 헐어가지고 뭐 그걸 배 특수 표장한 컨테이너에 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그 40명이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한 장짜리 나무로 만든 테이블이 1억이 넘었다고 몇억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무를 그렇게 큰 한 장짜리를 터트리지 않고 잘 건조를 시켜서 면 가공까지 해서 테이블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거 설치하는 순간에 기사가 잘못해서 뭐 또 그렇죠. 부러지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몇 억짜리 물론 사이즈가 크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악기용으로 가끔씩 뭐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 비싼 것들이 그 뭐 흔히 홍보요가 좀 들어갔긴 하겠지만 뭐 10만 년 전 목재 그 진흙지대에 깊숙한 곳에 나무가 오래 이렇게 박혀 있었으면 동토지대나 이런 데 있었으면 안 썩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게 녹으면서 진흙으로 돼가지고 진흙 속에 나무가 파묻혀 있어도 썩질 않는데요. 그래서 뭐 그게 나와서 그걸 뭐 10만 년 전 목재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로 해서 만드는 커스텀샵 외국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아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이 답이네. 혹시 전설적인 최고급 나무가 있나요? 예, 뭐 이런 거네. 예, 그런 거. 예. 소리하고는 뭐 모르는 상관없는 거. 소리는 그냥 예. 모르는 거고. 예. 예. 온두라스 마오가 아니라 야구바따 만들어가지고 궁뎅이 맞으면 엉덩이 뭐 그렇게 하겠네. 무거워가지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야구 배트는 애쉬우드로 많이 만들어요. 애쉬 잘 끼지 않나요, 그럼? 애쉬가 가볍긴 하니까. 가볍고 대신에 종방향 어떤 이런 힘에 대해서 잘 찢어진, 부러지는 성질이 좀 강해요. 잘 견뎌요. 그래서 애쉬우드는 건축재료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아, 미국에서. 결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예, 예. 그러니까 뭐 건축적인 요소, 그 기계적인 강도가 좀 우수해요. 벼락 맞은 나무는 비싼가요 또? 벼락 맞은 나무는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죠? 한국에서 벽, 집에 뒤에 대추나무에 벼락 떨어지면 로또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무 한 그루에 1억씩 가고 그래요. 왜 그런데요? 벽사의 의미가... 그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벽사?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몰아낸다는 거. 예. 그래서 벽 조목으로 만든 도장, 뭐 펜 뭐 이런 것들, 염주 이런 것들 엄청 비싸요. 뭐 재기 이런 것들. 아니 그럼 나무에다가 옛날에 가스라이트 있잖아요. 딱딱한 거 그거 번개 나가잖아요. 조그만 거. 그래서 꽤 많은 발명가들이 네. 인공적으로 벼락을 나무에 떨어뜨리는 기계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불가능하답니다. 아직 한국 저 인간의 기술로는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몇십만 볼트가 되는 전류를 어느 전도체가 아닌 물건에 전기를 통하게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숙제. 다음 달까지. 다음 달 물 에드게가 이제 그거 가지고 온답니다. 암나무는 벼락 맞아도 안 되고요. 대추나무에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비싸답니다. 감나무를 왜 안 됐네요? 감나무를 감을 잃어서 그러구나. 네. 악기에 쓰이는 목재들은 전부 다 이 목재는 소리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기에 쓰였을까? 요거를 이제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악기용 목재로 선별 요새는 뭐 대충만 따져도 한 20가지 넘는 목재들이 일렉기타죠? 일렉기타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자면 일렉기타에 쓰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목재들, 이 만들기 전에 이 목재가 소리가 좋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여기다가 쓰게 되었을까? 일단 첫 번째는 기존에 이미 통기타 때부터 소리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것들이 악기재로 많이 쓰이니까 기타에다가 쓰게 되었겠죠.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일렉기타와 어쿠스틱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쿠스틱은 어느 정도 얇게 만들었을 때 변형률이 적거나 그러니까 휨 그러니까 종방향의 휨과 횡방향의 휨이 다른 목재들이 어쿠스틱에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스프루스 같은 경우에는 나뭇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는 절대로 안 부러져요. 굉장히 탄성도 좋고 좋아요. 근데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 턱하면 이쑤시개 부러지듯이 그냥 이렇게
쩍쩍 갈라지거든요. 태권도 격파할 때 쓰는 거죠. 예, 그렇죠. 송판. 스프러스가 건축 재료도 많이 쓰이는 목재거든요. 근데 이제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이 없는 거죠. 왜냐면 얇은 판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대신에 일렉 기타에는 구멍도 많이 뚫고 못도 더럽게 많이 박아요. 그래서 스프러스가 왜 어쿠스틱에는 많이 쓰이는데 기타 바디 재료는 왜 많이 안 쓰일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스프러스는 못을 못 박아요. 못을 박으면 깨져요? 휙 하고 계속 헛돌아요. 그냥 부서져 버려요. 아, 예. 안에서? 예. 그 일렉 굉장히 많은 목재들이 어쿠스틱과 일렉 기타의 음향목들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프러스는 일렉 기타의 바디 재료는 거의 안 쓰여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렉 기타의 바디 재료로 선별되는 목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기계적인 강도가 보장되는 목재들. 못을 뚫거나 구멍을 뚫었을 때 형태가 보존이 되고 뭐 가공을 용이해야 되네 일단은. 가공이 예, 용이하고 그 가공이 됐을 때 버티는 능력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요새는 그 묻지마 목재로 아주 저렴한 기타들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싸게 만들려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구하더라도 기타를 만들 만큼 충분한 목재를 또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성향이 가진 목재들을 처음에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제작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샘플로 테스트를 해봐요. 만드는 본인들도 수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 목재인지 몰라요. 일단 가지고 와. 그래서 바디를 오리고 뭐 트러스로드도 아죠 바디 포켓도 해보고 네크도 걸어서 현도 껴보고 그 트레몰로 같은 경우에는 구멍까지 두 개 뚫어가지고 막 아밍도 한참 동안 해보고 그래서 장시간 보관해놨을 때 뭐 그런 물리적인 힘을 받는 부분에 크랙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형이 없는지 이런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악기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소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격을 낮추려고 그러면 아까 시장 경제 논리대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그러면 또 가격도 내려가겠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악기의 목재로 선택되어지는 목재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다는 거 정도 알아요. 무조건 소리 때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무조건 소리 때문인 거.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스프러스처럼 기타 바디를 못 만들면 예, 바디를 쓸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브라질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여주면 뭐 브라질리언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일단 그냥 일반 인디아 로즈나 다른 것들도 그냥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거대로 제가 알고 있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무늬대로 모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다 같은 무늬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야 이거는 로즈 같기도 하고 아니 뭐 브라질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흔히 요새 그 CTS 규제 때 파우페로도 쓰이고 뭐 로즈우드도 쓰였잖아요. 파우페로 제가 뭔지 알아요. 저도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야 이거 파우페로 같기도 하고 로즈우드 같기도 하고 색깔이 이런 것들 예,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목재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무조건 아 이거 뭐 파우페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자현미등 들고 이렇게 예, 뭐 제가 예, 봐가지고 비교목하고 해가지고 뭐 섬유질이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주로 그 조합을 할 때 빌더 입장에서 좀 선호하는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하면 또 대부분 고객분들이 만족하시더라. 예. 왜냐하면 이제 커스텀 맞추시는 분 중에서 이제 기타를 잘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잘 모르시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또. 뭐 사실은 일렉 기타는 그 국룰이죠. 정석이 딱 있죠. 일단 뭐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백 이게 가장 뭐 저도 좀 선호하는 조합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도 또 좋아하시는 조합이기도 하고. 예. 아주 피곤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만약에 탑이나 이렇게 샌드위치로 작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메이플 탑에 엘더백도 괜찮아요. 엘더백. 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제작을 할 때 좀 자유도가 높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엘더만으로 된 바디도 좀 선호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특화되어 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는 쓰이지만 제가 구하기 힘든 목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베이스우드. 예. 베이스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쓰면 괜찮겠다 싶은데 제가 구하기는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재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썩 좋아하지 않는 목재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저는 애쉬, 애쉬우드. 왜, 왜? 작업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제가? 왜 어려워요? 이게? 이게 애쉬는 되게 재밌는 성향을 지니까 그러니까 애쉬 보면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한 네. 눈매로 이렇게 나이트가 있잖아요. 네. 등고선 같은, 등고선 네, 같은. 고분은 네. 이게 그러니까 애쉬는 사포로 문지르면 면이 평평하게 안 잡혀요. 그 나뭇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게 요동을 쳐요. 그래서 사포질을 하고 도장을 뿌리면 그 눈매가 또 깊어가지고 칠을 뿌리면 그 눈매에서 칠을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 도장도 한 10배 정도 더 잡아먹고 사포도 한 10배 정도 더 먹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릴 때 해놓고 옛날에 이렇게 다 보니까 그 결에다가 뭐 이렇게 다 파가지고 그때는 철이 없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일도 없고 그냥 그냥 심심한 네. 이건 하자 그냥 도딱자 다 이렇게 무슨 준초님께서 이제 스루넥 타입을 선호하시는데 제작 난이도가 많이 높은가요?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 스루넥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일단 넥 만들어서 볼트로 안 조여도 되죠. 바디만 다 넥에 딱 붙여버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오려내가지고 지판만 붙이면 그냥 바디 넥이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방마다 자기가 저희가 굉장히 큰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만드는 아주 작은 설비, 좁은 환경의 작은 설비로 기타를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를 오다가 그 볼트넥으로 오는데 한 대 어쩌다 뭐 1년에 한두 개 들어오는 스루넥 때문에 그 작은 몇 평 안 되는 공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뭐 어떤 공구를 들여놓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때 스루넥이 아 좀 제작이 좀 까다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더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만드는 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까다롭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다른 기계에서만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전용으로 샌넥으로 뭐 이렇게 볼트온 방식의 이런 것들을 하긴 그런 기계로는 좀 이제 예예 예. 뭐 접착할 때도 큰 틀이 필요하고 까다롭다는 뭐. 거죠 이제 스루넥은 넥이 비틀리면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스루넥이 버린다라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넥이 뒤틀려도 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프레스를 다 뽑고 뭐 다시 평탄 작업하면 이제 대신에 그렇게 되면 앵글도 좀 달라지고 어떤 종류의 브릿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현 높이나 셋업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루넥 같은 경우는 넥에 한번 변형이 오면 수리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뭐 그런 확률이 높아요. 어지간하면 넥이 안 휘는 나무를 써야죠. 그런 나무가 별로 없죠. 로스티드. 네. 근데 재밌는 건 스루넥은 로스티드로 잘 안 해요. 왜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 다음 달 숙제. 네. 다음 달 숙제. 그 번개 맞는 나무랑 스루넥은 왜 로스티드 안 하느냐. 왜 그러지? 잘 안 붙나? 그게 아니고요. 로스티드가 좋긴 좋은데 로스티드는 또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어요. 네. 색깔을 입힐 수가 없어요. 아, 로스티드는 색깔을 그러니까 나무 자체로만 네크제로만 봤으면 색깔도 뭐 초콜릿 색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바디를 관통하거나 뭐 다른 데로 가면 색의 자유도가 너무 없어져 버려요. 아 그러네. 네. 그냥 뭐 가운데 무조건 무슨 색깔이든 가운데 초콜릿 선이 이렇게 하나 쑥 들어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티드는 넥재로는 스루넥에서 넥재로 많이 안 써요. 스루넥 베이스 같은 경우 서스테인이 확실히 달라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치? 확실히 예 서스테인적인 측면은 스루넥이 훨씬 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또 베이스의 서스테인과 기타의 서스테인을 또 동일하게 또 생각하시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커스텀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일단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굳이 커스텀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커스텀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기존에 있는 제품들, 기성품들을 안 사시고 본인이 왜 잘 모르는 커스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일단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그 본인이 그 답을 알고 계시면 그 이유를 빌더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처음에 모르셔도 어느 정도의 그 뭐죠? 빌더가 그 고객의 생각에 접근하기가 그렇죠. 편하죠. 예, 네. 그렇죠. 커스텀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예, 말 그대로 서로의 생각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안 알려주지 내 마음 알아맞혀 막 그러면 빌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자, 일렉의 나무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솔직히 바디 없어도 소리가 다 같을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산수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이렇게 픽업이 주고 나무가 약간 그 나머지를 좀 채워주는 상황인데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 아주 미미한 게 역으로 90% 이상 예, 그렇죠. 90% 이상 먹어요. 또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예. 묘묘한 것 때문에 연주가 불편하고 연주가 막 좋고 막 이러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호하고 선별된 셀렉티드 비싼 최고급이라고 얘기하는 목재들을 싹 모아가지고 말 그대로 중국 저 남방에 그 FOB 뭐 한 200달러짜리 기타를 만드는 공장에다 갖다 주고 야 이게 최고급 목재야. 이걸로 한 5,000불짜리 기타를 만드는 목재니까 이걸로 만들어. 걔네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시는 정말 뭐 좋은 기타를 만드는 공방, 하이엔드를 만드는 공방에 가서 뭐 엘더바디에 그냥 뭐 메이플 아무거나 뭐 쿼터손 필요 없어. 그냥 프레스온 줘. 그래서 맡기고 이걸로 기타 만들어줘.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의 기타를 두 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파츠를 장착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재료가 훨씬 더 좋은 게 들어갔으니까 저기 중국에서 싼 기타를 만들던 공장에서 만든 기타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타는. 그렇죠. 예. 했던 그 공정할 때 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지향하는 기타를. 그렇죠. 이게 어떤 좀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엔진이잖아요. 자동차는 예. 엔진이잖아요. 가고 오고가 솔직히 자동차는 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저까지 가기 위해서 간 거죠. 빨리. 그럼 엔진이 제일 중요해. 그게 픽업. 근데 오고 갈 때 승차감이란 게 있잖아요. 뭐 운전자만 느끼는 거. 네. 나는 좀 물렁물렁 부드럽게 가는 걸 좋아해. 뭐 이런 느낌 있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딱딱하게 막 촤 막 길 질감이 엉덩이라도 막 똥꼬로 늦게 재야 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이게 나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고 오고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나 저까지 가야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어떻게 느끼면서 가느냐. 딱딱한 느낌으로 나는 이걸 즐기면서 가느냐. 아니면 나는 또 편안하게 물렁물렁하게 이런 걸 즐기면서 가느냐. 이런 것 같아요. 딱 이런 거. 정확하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서로 무시 못하는 좀 그런 대로 괜찮았어. 근데 괜찮았죠. 지금 충격 받은 거야. 이야, 좁소 생각보다 이거 비유력 쩌는데 속으로 지금 왜 아직까지 그 생각 이게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께서 손님으로 공방 가서 물어볼 때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녹음하셔가지고 애들 애드, 뭐를 애들기가 이런 이야기 하던데 자동차 비유하면은 네, 요거 분명히 예, 제가 지금 뻘이 깐 거예요. 요거. 네. 이제 커페스터는 이제 미션, 네, 미션. 비유의 천재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앰프는 휠과 타이어 정도. 이야. 그리고 댐퍼나 이런 거는 이제 승차감은 이제 그 나무. 응용력이 나무 좋으시네요. 역시 짬이 있는데 시청자분들 짬이 있지 이게. 팬드에서 레릭 스토리 할 때 하드웨어 에이징 시키는 걸로 성능 저하가 되는 건 아니죠? 하드웨어 에이징. 성능 저하가 됩니다. 아 돼요 그게? 예. 하드웨어라는 거는 이제 뭐 브릿지라든지 이런 거. 예. 네. 이게 재밌는 게 정말 마스터 빌더가 만든 하드레릭 기타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브릿지에 녹슨 것까지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그게 진짜 녹이에요. 녹이... 그래서 금속은 녹이 한번 쓸면 그다음에 계속 더 쓸어요. 네. 하드웨어도 그러니까 하드레릭 같은 경우에 녹슨 것까지 재현하거나 어떻게 이런 것들은 뭐 산화를 뭘 뿌리나요? 산화 액도 있고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금속 파츠는 대부분 도금이 돼 있어요. 네. 도금을 살짝 벗겨줍니다. 뭐 사포나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딱 생겨놓고 한 이틀 밤 재워놓으시면 빨갛게 이렇게 녹고이 올라옵니다. 진짜 그거 하고 있으면 집에서 좀 뭐라 그러겠다. 역시 소금이 짱이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진상 손님 오면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짱입니다. 손님 네. 짱이네. 1편은 초밥 느낌, 난 2편은 햄버거 느낌. 그렇죠. 아 오늘 뭐 비유의 이라스에마스 이라스에마트 소리하고 헤이 에이게 이런 느낌이고 일본 기타보다 우리나라 기타가 좋잖아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난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진짜 미국 기타는 미국 같은 느낌 들어. 소리가 일본은 진짜 일본 같아. 그 미국 같다는 느낌이 여기서 말하는 미국 기타를 잘 만들어서 미국 같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대충 만든 거 어떻게 보면 대충 만든 거 같기도 하고 되게 미국 소리도 좀 그냥 좀 투박하고 막 거칠고 하고 근데 일본 애들은 정갈하게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8대 2 가르마에 정장 딱 정갈하게 뭐 불필요한 거 다 제가 다듬어 버리고 딱 하는 거 같고 우리나라는 딱 그 중간 내 느낌 딱 그래요. 제가 제 느낌상은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은
정갈한 듯 거칠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은 좀 거칠은 것도 덜하고 정갈한 것도 덜하고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일본은 마감도 진짜 막 딱 하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도색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 뭐 지수호님께서 미중용 기타가 만듦새가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옛날에는 미국 기타들이 좀 지금 팬더나 깁슨은 아직까지도 그렇긴 한데 그 좀 투박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자들이 아 까다롭게 보는 부분들은 미국에서는 그대로 그냥 마스터 빌더도 도장 꽝 찍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그러거든요. 제가 검수하다 보면. 근데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그걸 안 받는 정도가 많아요. 뭐 포켓에 갭이 좀 있는데 커스텀샵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거 아 마스터 빌 뭐 커스텀샵인데 이렇게 갭 있으면 안 되잖아. 팬더는 팬더요. 팬더요. 그냥 써.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프레즈 잘못 박아야 되는데 그냥 프레즈 하나 던져. 니네들이 알아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요새는 미국 기타들도 약간 일본 같은 느낌이 나는 기타들 봐요. 존서가 조금 대표적이었었고요. 사실 뮤직맨도 약간은 느낌 자체는 일본 느낌이 좀 나는 기타예요. 왜냐하면 뮤직맨 공장 투어 그 비디오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규격화랑 자동화가 잘 돼 있는 공장이에요. 뭐 버핑도 로봇이 다치고 공정화가 대탈됐다고. 예, 예, 자동화가.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웬만한 거를 사람을 한 명 자르고 기계로 대체하면 1년 돌리면 기계값이 뽑아진다고 막 그런 주의로 진행을 해서 일본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느낌의 악기예요. 디퍼플 레인보 같은 밴드들도 화성학 이론을 알고 음악을 하는 건가? 글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어, 예. 예. 근데요. 아무리 모르고 했어도 이게 나이가 들면 알게 돼요.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터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제 딱 요지가 그거예요. 이제 혹시 누구한테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음악을 했을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서양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배운다고 그래서 그런 우주수분과 디퍼플 같은 명반을 안 나와요. 그 공부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운 거는 금방 까먹는데 알게 된 건 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뭐 공부를 수업을 받았는지는 그런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알게 된 거.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좋겠구나 뭐 이런 게 알고 하신 거지. 네, 그런 게 대해서 하늘에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이 설명을 못 알아 있더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예. 네. 한번 오픈해 보죠. 예. 띠로리로리 띠로리로리 띠링 띠링 띠링. 자. 아니 꽂아주시고 대 자 우리 애국가 불러야 되겠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루부터 앉아서 좀 소개해 보세요. 야씨 동해물과 여기도 보시고 딱 이런 느낌. 딱 렉이 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디지네. 와, 어마어마하네. 좀 더 당겨 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보면 안 되네. 화면을 봐요. 이런 스타일의 기타고요. 딱 내 취향이네. 취향이 아니신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기타가 내 취향이. 나는 기타는 나는 무조건. 이제 절묘하게 태극기야 진짜. 모델은 뭐 많이 보셨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 모델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험싱엄 버전이고요. 뭐 커브드 탑에 로스티드 메이플 뭐 그런 식도 있고 일반 사양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건데 사실 이 기타는 이제 다른 기타랑 좀 다르게 제 비스포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커스텀에 이제 비스포크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자의 취향을 반영을 해서 한 대만 특별하게 제작되는 그런 것. 이제 주문 주신 의뢰자께서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이 아예 다른 기타를 의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미팅 때 그 디자인의 컨셉을 일단 제가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게 구현이 좀 어려운 스타일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기존 이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데우스엑스 마키나의 기본형에 원하시는 어떤 특별한 비스포크 개념을 좀 적용을 해서 한 분을 위한 기타를 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악기에 좀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마음이 뜨거우신 분 애국심도 강하시고 뭐 그런 성향이라고 하셔서 한 누가 봐도 악기를 보면 약간 태극기라는 느낌이 드는 기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 태극기의 이미지를 기타에 최대한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시도하게 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만 태극기적인 측면이 좀 가미된 그런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상당히 태극기스러워요. 근데 네. 의외로 인간이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으면 잘 만들어 이런 것도. 근데 이건 나도 좀 딱 보니까 고생을 했겠더라. 네, 진짜. 이거 처음에는 이게 이런 색깔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타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보색인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이 이렇게 한 바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촌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 되게 다행스러웠던 게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태극이라는 어떤 느낌을 굉장히 좀 잘 받아들이니까 이게 완전 보색이라도 이걸 보고 아 태극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로 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컬러라서 그게 좀 다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 좀 밝은 데서 보이죠? 좀 어두워요? 그죠? 응. 오 좋아. 어우 이쁘다. 사실 투톤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대비가 확실한 컬러를 두 개를 같이는 원래 잘 많이 쓰지는 컬러들은 아니에요. 아 펩시. 펩시. 어. 이 펩시가 태극기를 차용한 겁니다. 맞아요. 네. 태극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방송은 주문하신 의뢰자분의 동의하에 그분 요청으로 예,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뭐 저희가 제가 기타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심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라고 있지. 하면 있겠지. 예. 주문하신 고객분께서 뒤에 조 선생님 사인을 받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사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엘더바디죠? 예, 엘더바디입니다. 스펙도 딱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응. 저는 되죠? 예. 오, 그냥 싱글이네. 꼭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